이등변 삼각형의 외곽 이용하셔야 되고 얘 35도지? 네. 여기 몇 도야? 35도지? 네. 왜 35도야? 삼각형 ABC를 일단 ABC의 이등변 삼각형 밑각이 같다라는 걸 본 거야. 그 다음 시선을 좀 늘려가지고 이렇게 외곽으로 잡으면 얘는 몇 도야? 35도. 얘는 70도가 나올 거야. 왜? 두 삼각형의 외곽이잖아.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 역과 같다. 그 다음에 다시 뭘로 봐야 돼? 이 삼각형 봐야 돼. 빨간 거 삼각형 보면 선우야? 이등변 삼각형이지. 밑각의 크기 같으니까 얘가 몇 도야? 70. 70도죠. 그 다음 마지막에 네들 작업해야 되는 게 큰 삼각형 봐야 돼. 네. 그 X라는 각을 포함한 도형을 봐야 되는데 X라는 각을 어떻게? 포함한 도형을 전체 DAC의 외곽으로 볼 줄 알아야지. 그럼 뭐랑 더하는 거야? 35랑 70이랑 더해서 몇 도가 나온다? 105. 105도가 나온다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가는 거야. 네. 이거 중2 때도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. 이해가요? 그럼 됐어? 네. 이거 도형은 내가 얘기했지만 선생님 설명드리면 금방 이해가. 그러네. 이해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. 뭐 해야 되고 꼭 니들이 다시 풀어야 돼. 그거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. 꼭 그건 지켜. 알겠죠?